자, 저번 장에도 뭔가를 이렇게 하셨는데 낙조요. 아니야, 노래 말고 스스로만 알아서 댄스 한번 추시겠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저게 그때 상품 준다 하더니 상품 안 주셨는데. 아, 그래요? 제가 일단 상품 하나 드릴게요. 그냥 뭐 벨트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돈으로 주는 게 좋다. 돈이요? 돈은 안 먹게. 돈은 안 됩니다. 돈은 네, 잘하시는 분들한테 드려야 되니까요. 허리띠 드릴까요? 안경 하나 드릴까요? 안경요? 네. 안경 요거 하나 드릴까요? 아니, 돋보기가 아니라 이건 알은 맞히셔야 돼요. 저희가 이 장에서 이렇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상금을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은 안 드릴 거예요. 춤을 추셔야지 드리죠. 그냥 막 갖고 가실라 그러면 어떡해요. 자, 신나는 댄스곡 하나. 자, 10초만 볼 거예요. 이거 점수에 플러스가 되니까 한번 뭐 보여주시죠. 뭐 마이크를 주시고요. 네. 아, 남자 한 분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아, 자신 있으시면 나오세요, 형님. 형님 나오세요. 자, 막춤입니다, 막춤. 네, 준비됐나요? 자, 막춤 한번 보겠습니다. 자, Let's go. You're so sexy, sexy, sexy. 너무 들이대. 누님, 카메라에는 나와야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우리 형님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자꾸 도망가셔. 아, 맞습니다, 형님. 제가 아유,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 소정의 상품 하나 드리겠습니다. 형님, 요 어릴때 하나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님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이 상품은 모란시장에서 현지에 저희가 나가서 직접 사온 거기 때문에 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도전자 사나이 눈물 이성용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선글라스가 너무 멋지세요. 고맙습니다. 미남이시고. 자, 본인 소개하실 수 있는 시간 간략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서 하원을 운영해다가 요새 쉬고 있습니다. 한 30년 해다가 쉬고 있는데 이성용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하원이요. 화원. 예. 아, 조경이나 뭐, 아, 꽃. 예. 꽃하원. 예, 예. 아, 그, 아, 참 좋으셨겠어요. 꽃하고 식물하고 산다는 게 참 복받은 건데. 여자들 종업원 두면요. 네네. 저기 생각하고 틀려갖고. 네. 한 달이 다 도망가요. 아, 힘들어서. 네, 손이 다 망. 아, 이쁘고 보기는 좋은데. 아, 일하는 게 참 힘들. 아, 그러시구나. 형님 손 한번 잡아볼게요. 아니, 나는 지금 이제 일을 안 하셨는데요? 요즘 쉬고 있다. 아, 그러세요? 아, 너무 미남이시고. 자, 노래 제목이 사나이 눈물. 네, 준비됐나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형님 이쪽으로 살짝 앞쪽으로 이렇게 카메라 보시고요. 네. 아, 선글라스 벗으셨네요. 자,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땡입니다. 네, 아우 죄송합니다, 형님. 아이고. 아,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돼요, 그죠? 인터넷 방송이라 조금 생각처럼 안 된다는 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형님. 박자를 너무 놓치셨어요. 네,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다음 인생 노래 김성환 선생님의 인생 노래 이기용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세요. 네, 네. 아유,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혹시 저번 장에도 나오시진 않으셨죠? 장에는 나왔는데요. 네, 여기에는 참가 안 하시고. 아, 그러시구나. 네. 자, 본인 소개하실 수 있는 시간 짧게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군포에서 온 이기용입니다.
아, 군포에서 오셨어요? 네, 여기 모란시장을 진짜 사랑하고 네네. 여기 살다가 이사 갔기 때문에. 아, 성남에 네, 사시다가 군포로 다 이사 가신 거예요? 네네. 아, 네, 그러시구나. 자주 나오시죠? 네네. 네, 물건도 많이 사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제목이 인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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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습니까? 예. 네, 들어보겠습니다. 내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 이 가슴 내 꿈도 많았지. 나서 내오는 내 곳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기울 새 없이 나는 뛰었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에 또 많아. 땡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왜 늦어서? 아, 박자는 제대로 맞히셨는데요. 노래를 너무 딱딱 끊어서 그냥 마음대로 부르셨어요. 네. 인정하시죠? 네, 본인 이게 부르시는 본인은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들을 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음정 박자나 약간 좀 딜레이나 뭐 이런 걸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분은